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우키 스페셜, 고양이 하자드 극난도, 대관거신을 얼마나 빨리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덱은 역시 만능 크로노스랑, 여기 검은족들이 나오니까 누아다로 좀 멀리서 때려서 검은족은 다 제거해주고, 또 역시 흑불화 삼형제? 너도 흑불화 아니 혹시? 어쨌든, 고우키 포함 흑불화 둘. 나가서 빨리 대관거신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 300만인데 대광배틀은 진짜 손쉽게 잡았거든요. 사르르 녹였었는데 대관거신은 체력이 좀 되고 얘는 사거리가 360인가요? 맨정신으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하죠. 흑탄향이 딜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정상이에요. 덕만 가지고도 잘 막아지는데? 돈이 좀 생기네요. 고우키 자살 머신의 위용을 보여줄까요, 여기서도? 먼저 기어 나가서. 아, 근데 흑탄향이랑 같이 있으면 흑탄향이 더 빠르니까. 흑탄향 앞에서 대신 맞아주고. 둘이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요? 흑탄향은 탱커잖아. 궁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 와중에 영호기를 안 데려왔네. 맞아줘야 되잖아. 파동을. 뭐 어떻게 잘 제거가 되면 파동을 안 맞을 수도 있겠지 뭐. 모르겠다. 파도겐 좋았긴 한데 멈춰놓고 패고 이러다 뻥 하고 터지면 고기 한 방에 터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 히트백. 좋았어. 아, 터졌다. 와, 한 방에 안 죽네. 다행이고요. 흑탄향 화났고. 아, 터졌다. 고기 사망. 덱을 잘못 잡았어. 영호기가 있어야지. 그래야 신나게 딜을 해서 얼마나 빨리 죽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아, 이거는. 예, 빨리 때려잡고 다시 할게요. 어우, 파동 잘 터지네. 이거 확률 몇 프로니너? 아, 이게 흑탄향이 사기라는 게 맷집 봐. 파동을 몇 대를. 야, 얘는 파동 안 맞는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흑탄향이 사기시다. 아, 고우키랑 같이 뺐으면은 거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수준으로 뺄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흑탄향이랑 흑탐한테만 맞고도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아깝네. 쌍탄향 나왔다. 는 하나 죽었고 지금 흑탄향이 사거리가 얘보다 짧은데 이게 360이고 얘는 350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패고 있어 맞으면서. 누가 거신인지 모르겠네.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고우키의 화력 시범을 못 봤다는 거죠. 영호기를 데려왔어야 돼. 고우키를 보호해야지. 아, 이게 파동 무시가 은근 여기저기 쏠쏠하게 쓰이는 고스펙이라. 야, 또 맞았냐? 시작하기 전에? 와, 한방 고우키가 막 다친 것 같아. 아, 요거 약간 아쉬웠고, 고우키가 살아 있었으면은 진짜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빨리 정리하고, 근데 이거 왜 중간에 항복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얻는 것도 없는데 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것이지? 찝찝하니까. 이해하시죠? 요 다음 판이 레알입니다. 덱을 잘못 짰네. 파동이 안 터지겠지. 대충 안 터지겠지 이런. 좀 아니란 생각? 그리고 한대 정도는 맞아도 될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완전 안일 해버렸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안일. 그런 뜻이 아닐 텐데. 크로노스 따윈 필요 없고 거기다가 영호기를 넣읍시다. 영호기도 넣고 그리고 걔도 넣어줄까? 파동 막아야지. 혹시라도 영호기 터지면. 영호기 짧아서 터질 수도 있는데. 터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터질 확률이 매우 99.9%인데. 넣어주지 뭐. 모노 단지. 그럼 누굴 빼지? 사실 필요 없죠.
좋긴 한데 필요 없어. 고우키가 주인공이니까 고우키가 아랫줄에 있고, 원래는 흑탄형이 아랫줄에 있는 게 쿨도 그렇고 더 좋긴 할 텐데. 가자. 다람쥐 잡으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냥 기린으로 잡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오면은 엉뚱들기면 곤란하니까. 그래, 이러면 돈 잘 벌잖아. 돈 잘 버네. 지금 이번에는 발 느린 애들 먼저 나가서 앞에 대기하고, 또 튀어나가가지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발 느린 애들 나가서 대기를 하고, 그렇게 좀 천천히 해보죠. 오케이. 고기 막 쉬고, 왜냐하면 유닛 뽑아야 되니까 빨리 고우키를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인데 탄양 발이 엄청 빠르니까 금방 붙을 수 있을까요? 아, 고우키가 맨날 뒤에서네. 좀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수줍어? 흑탄만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네. 자, 탄양까지 다 뽑아주셨고, 혹시 모르니까 문어단지도 하나씩 꺼내주시고. 오케이. 와, 고기 달려가가지고 자세 잡는 거 봐라. 무섭다, 야. 이거를 다 죽어. 흑탄만 아직 못 왔고. 자,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돈 만렙 찍어. 오케이. 히트백. 바로 됐고. 영웅이가 터지지 말고 제발 좀 잘 붙어 있어 봐봐. 고우키 살아있죠? 네, 살아있습니다. 흑탄만 숨어가지 잘 안 보이네. 오케이, 또 히트백. 이 느낌이지. 아까도 이 느낌이다가, 아, 이게 히트백 때문에 빨려 들어가네? 고우키 방금 쳐 맞았어요. 맨주먹에. 파동에 맞은 게 아니라 맨주먹에. 흑탄형이랑 고우키 미친 듯이 때리고 있는데, 고우키 또 자살 충동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자기가 공격을 해서 히트백 시켜가지고 안 빨려 들어갔나 보다. 그걸 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용자네. 오케이. 아, 요번엔 또 안 빨려 들어가네. 아까 왜 빨려 들어갔죠? 하여튼 히트백 된 사이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쳐 맞았어. 이것이지. 이것이다. 이게 바로 초뎀 극뎀의 앙상블. 이 느낌이죠. 뭐 별거 있어? 고양이 하자드? 거신이 뭐. 엉덩이가 가볍군요. 들썩들썩. 아까 첫 번째랑 느낌 다르죠? 고우키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가, 비교가 저절로 됐네. 사실 비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영호기만 있었어도 흑탄형이 안 죽어서 비슷했을래나? 아니야, 고우키가 극댐을 해주니까 흑탄형 따블이잖아요. 이번에 흑탄형 공업도 안 됐어. 자, 고우키의 딜 능력은 확실하다. 몸이 약한 게, 그리고 발이 빨라서 자살 충동이 있는 게 문제다. 차라리 고우키는 발이 느렸으면 훨씬 더 좋은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도 뭐 딜은 확실합니다. 유리대포야, 유리대포. 너무 잘 터져. 근데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